집을 떠난다. 예를 들어 독립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인간으로 치이고 금전으로 치이고 입설 구설 이 세치 혀끝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 인간 도장, 돈 거래, 보이스 피싱, 건강수에서는 두통 라인이 올 수 있고 위장. 안녕하세요. 날씨가 제법 춥네요. 자, 오늘은 너무 깜찍한 동물이죠. 토끼의 상징적인 것은 이제 가족, 집토끼 뭐 이러잖아요. 가족도 되고 재물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여린 사람, 야금야금 성실한 사람의 표현도 토끼라고 할 수 있죠. 자, 상징적인 의미에 맞춰서 25살 김효생 토끼. 네, 개묘년의 나름 보통이다. 그 의미는 무해무덕하다. 아주 좋은 것과 아주 나쁜 것이 없으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25살의 우리 토끼 꽃님들은 집을 떠난다. 예를 들어 독립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먼 곳을 가는 거, 독립적인 거,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, 군대를 가는 거, 유학을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떠나는 때가 되고 독립하는 때가 온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37살 정묘생 토끼. 인간으로 치이고 금전으로 치이고 입설 구설 이 세치 혀끝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 37에 성주가 움직이게 되고 외방 밖으로 돌아야 되고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. 우리 유부녀들, 유부남들 조심하세요. 꽃뱀들, 제비들 만날 수 있는 게 37이고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 37의 토끼이니까 갑자기 우연히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이 필연적이진 않아. 정신 차려야 돼.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접근하고 이런 거에서 인간관계 잘 정리해 주세요. 정신 차리시고. 자, 49의 을묘생 토끼. 요 을묘생 토끼도 무난하다. 하지만 9이라는 수에 원래 이제 종교적으로 9는 완전한 숫자라고도 하지만 또 무속에서 얘기하는 9수에는 각각 완전한 수에 가깝고 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가 또 끼는 게 9수야. 예상 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 그리고 구설 엄청난 어떤 파급력이 있는 예상 밖에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. 그리고 인간 도장, 돈 거래, 보이스 피싱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. 위험해. 덤탱이 쓰는 거야. 61의 개묘생 토끼. 자, 개묘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묘년에 내 띠의 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본전 찾기다. 이별 후에 다가오는 재혼이나 어떠한 이건 돌싱들을 얘기하는 거야. 중매, 소개팅 이런 거에서 우사스러운 일이 발생한다. 알고 보니까 개뿔 짓뿔도 없고 꽃뱀이고 요 제비고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알면서도 어느새 정이 들어서 인연을 끊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은 내가 알아서 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수에서는 두통 라인이 올 수 있고 위장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제 위상 과다나 계속 소화를 못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병원 신세 잔병 치레가 많은 것이 61가 되겠습니다. 73세 신묘생 우리 엄마 아빠 인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최악이네.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때문에 내 집문서, 내 대출 서류, 뭐 파산 신고, 뒤늦게 뭐 내가 뭔가를
서류를 움직일 때 이미 그 서류는 가짜다. 그러니까 항상 되짚어보고, 물건을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문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 73세의 토끼분들, 부동산 하락됐어, 이때 뭘 사야 돼, 어쩌야 했을 때 반드시 문서의 하자를 확인해야 되는 게 핸디캡이야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노년에 쪽박 차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. 자, 85세의 김효생, 보통입니다. 하지만 85세에는 그냥 우울증처럼 남 인생에 낙이 없는 것 같아. 흥미가 없어, 재미가 없어. 근데 이별수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85세 우리 토끼 엄마 아빠들은 배우자를 잃을 수 있고 떠나보내는 거지. 절친이 이제 떠났고. 그래서 우울증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야. 내 친인척, 내 가족, 내 지인, 내 친구, 절친, 이런 분들이 이제 떠남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절이기 때문에 홀로 남겨짐의 고통을 알게 되고, 적막감이 들기 때문에, 그거 나머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, 한겨울 잘 넘기시고, 새해 시작하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다가, 우리 토끼 꽃님들, 단둘이 잘하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꽃님들, 사랑합니다.